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인가정상담소 상담부 케이스 매니저 박재인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잘 지내.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라고 짧게 답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How are you, really? 요즘 집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잠시 이 시간 멈추어서 저희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잠깐 멈춰서 가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예, 많은 가정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설거지도 하고 김장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슬기롭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집콕 생활을 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들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손을 잘 씻는 것,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면역력에 대해서 들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면역력도 올리고 정신건강에도 좋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라 입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울증이 있거나 또 걱정이 많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다면 아마 잠을 설쳤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 때문에 후회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정말 멈추지 않은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랬던 시간이 있으시다면 지난 과거는 잠시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만 포커스 하시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한번 눈을 들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는 벽시계, TV, 탁자, 소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번 말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에 있는 사물들을 들여다볼 때는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현재에 포커스하고 저희가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둘째는 생강차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를 드시면 몸에 열이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증가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생강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아무 차나 따뜻하게 끓여서 한 잔 마시면서 셀프케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패스트도 아니고 퓨처도 아니고 프레젠트, 선물 같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또 슬기롭게 집콕 생활 잘 하시고요. 또 저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